어제 다라로얄 레인지에 있는 니트호스 호수에 왔어요. 정말 너무 힘들어서 오늘 아침에 좀 천천히 출발하려고 합니다. 밖에 지금 안개가 계속 껴가지고 정상에 가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것 같아서 참. 뉴질랜드 오면은 화수에 가면 뭐 이런 정보들이 이렇게 있어요. 그중에 Intentions Book. 이거 이렇게 쓰는 게 있어요. 세이프티를 위해서 자기가 갔던 곳을 남기는 것입니다. 이거를 하는 게 좋아요. 혹시 모를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막 사람들 엄청나게 남기죠. 뭐 언제 도착했는지, 얼마나 머무는지, 몇 사람인지, 이름이랑 퍼패스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돈을 내면 되고요. 티켓이다. 어디서 왔는지, 어디로 갈 건지, 날씨가 어떤지 이렇게. 한국 사람은 남기지도 않는 것 같고 아예 거의 오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도 있어요. 뉴질랜드 여행하시면은 꼭이 인텐션스 북을 꼭 남기시기 바랍니다. 완전 아무것도 안 보이고 바람 좀 부는데 저 위에 리지를 산둥성이를 두세 시간 걸어가야 된다는 게 조금 비 오고 아무런 생각이 없다. 그럴 수 없어요. 지금 딱 느꼈어요. 왜 PLB가 퍼스널 로케이션 비콘이 필요한지. 불 피우기에 성공했습니다. 너무너무 지루합니다.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. 앞만 보고 걷고 있습니다. 그래도 아래가 안 보이니 길이 집중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. 길만 빨리. 아까 저쪽에서 바람 엄청 불어서 지금 진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어요. 저 진짜 잊지 못할 것 같아요. 타라루아 영원히. 진짜 여기서 빨리 나가서 내일은 맛있는 거 먹고 싶네요. 가족과 통화하면서. 화이팅! 이제 알파인 리지를 끝나고 이제 부시로 들어갑니다. 지금 제일 행복해요. 포레스트로 들어가는 게 제일 행복한 표시입니다. 이제 6시간만 가면 타라루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. 맥시멈 로드 원 퍼슨. 강 옆에 이렇게 끼고 있고요. 되게 좋네요. 그리고 헛이 되게 이뻐요. 웨이처 웹의 헛입니다. 엄청 깔끔해요. 시계도 있고. 아까 죽었더니 지금 여기 되게 괜찮네요. 오타키 가는 곳. 아 진짜. 너무 이쁘고 빛을 보니 좋네요. 아, 지금 거의 타라루아 벗어난 것 같은데 느낌이 ABC 등산하고 나왔을 때그 기분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. 힘들어. 그렇지만 정말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. 정말 정말 좋았어요. 파라웨이 로지를 지금 찾으려고 또 헤맸네요. 근데 이제 여기만 가면은
저 위에서 봤거든요, 헛을. 아침 8시 20분에 떠나서 지금 오후 7시 20분에 도착해서 13시간 만에 파라웨이 로지에 도착했습니다. 니콜스 헛을 떠나서. 정말 타라루아 절대 잊지 못할 시간인 것 같고, 제가 살아있다는 게 솔직히 믿기지 않습니다. 아까 그렇게 비바람이 꼭대기에서 부는데 진짜. 이게 로지고요. 하늘에 무지개도 떴어요. 진짜 너무너무 아름답네요. 비가 오고 있어요.